남일 학교에 네.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은 그 의원님은 그 김지철 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지철 교육감님이 지금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지금 3선째 하고 계시죠?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불당동에 있는 아름초등학교, 불모초등학교가 2015년,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각각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불당동 커뮤니티 리더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불당동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미 예측됐었던 일이죠. 아, 이미 충분히 예측이 돼 있었었죠. 그리고 제가 대구 난 다음에 그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불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네. 근데 불모초등학교 딱 개교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교실이 이제 부족하게 생겼어요. 근데 교육청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은 증축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 어린애들 보세요. 얘네들 전부 다 학교 들어올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싸워서 이제 증축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증축이 결정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8학급만 해야겠다. 교실을 8개만 해야겠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실 8개 가지고는. 그래서 교육청 가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불모초등학교 어머님들하고 같이 버스를 대절을 해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데모하러. 교실 지어달라고. 그 당시 교육감님 똑똑히 들으세요. 그 당시 교육감님 똑똑히 들으시라고요. 천안시에서 교실 지어달라고 홍성까지 갔어요.